야, 여기 시그니처. 아우, 안뽕순대. 야, 국밥. 야, 이거는 새끼보구이. 와, 큼직하게 선지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 자, 메뉴가 야, 딱 곱창구이, 새끼보구이, 안뽕순대, 국밥, 그리고 이제 주류, 공깃밥 딱 이렇게만 있습니다. 야, 여기 시그니처 곱창. 와, 양념 해가지고 석쇠 구운 곱창인데 이게 진짜 엄청난 맛이 난대요. 드셔보신 분들이 다 반했대요. 아우, 안뽕순대. 야, 국밥, 내장국밥. 오. 아, 이거는 새끼보구이. 자, 음식이 이제 세팅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는요, 진짜 곱창 좀 이렇게 좀 드실 줄 아신다는 분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장소. 사실 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와, 일단 이미 비주얼부터 이미 끝났어, 맛이. 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광주 서울곱창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국밥부터. 와, 진한 국물에 와, 이게 들깨 향이 은은하게 나요. 와, 콩나물 시원한 맛도 같이 느껴지고. 와, 들어간 내장에서 무슨 뭐 돼지 냄새 이런 거 뭐 전혀 나는 거 없이. 야, 메인 요구를 먹어야 돼. 지금 이미 국밥에서 먼저 반하는데? 아, 안 되겠다. 전라도는 입질. 야, 술 안 먹을 수가 없어. 쏴서. 와. 아, 이건? 아, 곱창. 자. 양념 한 채로 석쇠 구웠잖아요. 이 양념, 이 밸런스가 너무 완벽해. 이 쫀득한 식감, 씹히는 것부터 이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와, 그리고 석쇠에 구워가지고 은은한 불향도 싹 기분 좋게 나면서. 소스 다른 건 안 찍어 올릴 것 같아요. 이 자체는 진짜 너무 훌륭합니다, 맛이. 와. 아우, 야. 소주가 멈출 수가 없는데, 이거?
뭐지? 이거 반찬도 70년 야 3대의 거친 맛 예상을 했지만 진짜 제 예상을 진짜 뛰어넘는 경이로운 맛이 진짜 납니다 이 곱창에서 아니 곱창이 맛있으면 뭐 그게 그거지 곱창 좀 드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드실 줄 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무조건 이건 한번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우야 어이 좋아서 그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까? 다음 새끼보 새끼보는 보통 좀 수육으로 많이 먹어봤는데 구이는 또 저도 처음이네요 새끼보 자 이제 오독 쫀득한 식감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다 야 미쳤다 진짜 와 좋아서 야 진짜 오도고 아삭한 식감 진짜 미쳤어요 어 간도 지금 너무 잘 배웠고 이거 또 구워놓으니까 와, 야 아유 안뽕순대 야. 야, 안뽕이 내장 식감 살짝 나면서 오징어 비슷한 식감도 싹 나요. 더 연해진 부드러운 오징어. 그래서 안에는 채소가 이 아삭함도 조금 씹히면서 아. 야, 미쳤다. 아우야. 아유, 가자. 와.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라도에서 이제 순대 나오는 집들 중에는 심심치 않게 이 상추 그리고 초장 쌈채소 주는 집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순대 상추에 싸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가서 네, 선지 들어간 거 봐. 보여줄려나? 큼직하게 선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선지. 아니, 안에 부추나 채소 씹히는 식감이 좀 살아있어요. 그래갖고, 와, 이제 기름지지 않고. 와우. 좋아다. 와, 곱창. 어우.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묵은지를 사랑하시는 분들, 와 진짜 진실됐어요 이 김치도. 아니 제가 일부러 뭐 뭐든 억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해요 진짜 맛이. 촬영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 뭐 촬영 제작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억지 어떤 뭐 리액션이 아닌가 싶은데 진짜 정말 누르고 싶어요 저도. 누르고 최대한 표현을 좀 자제하고 싶은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아 정말로 이거 진짜 와보신 분들이 댓글로 인증해 주실 거예요. 여기는 미쳤어요 지금 맛을 하나 보는데. 맛 자체가 그냥 미쳤어요. 정말 진짜로 제 직업이 너무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 맛있는 음식에 좋아하는 술을 딱 이렇게 비우면서 이런 것도 직업이 된다는 게. 아 이런 게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뭐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또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이걸 직업으로 또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아 제가 2024년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시청자 모임도 좀 하고 그래도 사장님들한테 보답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서 아우. 아 그리고 정말 요거를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데 아니 뭔 맛이 나길래 잡사가 이렇게 오바를 하냐 이렇게 뭐 극찬만 하냐 궁금하신 분들 광주 성정 이쪽 좀 멀어가지고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더보기 보시면 이 온라인 판매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한번 정보를 탐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마시면 광주나 이쪽 전남권 여행권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오셔도 돼요. 진짜 그 정도의 맛을 보장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맛입니다 진짜. 사장님 진짜 국물 조금 더 주시나요? 아 네 국물 좀 주세요. 야 여기 오시면 국물 무료 리필 가능.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가세요. 와 어우 아, 맞아.
아. 자, 여러분들 지금 술이랑 안주가 좀 더 남아가지고 저는 좀 더 이제 먹고 갈 예정인데 손님이 지금 여기 꽉 찼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있으면서 제가 차지한 테이블은 조금 치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촬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남은 안주나 해가지고 먹는 거는 조금 따로 좀 쿠키 영상으로 휴대폰으로 좀 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장사에도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한번 좀 여기 이쪽 전라도 쪽 오시면 무조건 방문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여기까지 뭐 맛을 보러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이것만으로도 진짜 여행의 그 어떤 저 즐거움이 될 거라고 정말 자신하는 그런 맛입니다. 꼭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좀 직접 드셔보시길 제가 진짜 추천합니다.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송정리 서울곱창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온라인몰도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촬영 다 접고 새끼보구이 그리고 곱창구이 안뽕순대 해가지고 한 입.